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웃 막내딸내미 정혜선입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듯 자꾸 움츠러드는 요즘 다들 독감 주사는 맞으셨는지요? 오늘은 단풍처럼 울긋불긋 아름다운 꽃청춘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꽃청춘 누가 있으려나요? 이기찬의 감기. 감기는 감기처럼만 앓고 독감만은 걸리지 않게 우리 애청자 여러분 늘 따뜻히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낭낭 17세 꽃청춘인데요. 이 아들이 여친이 생겼다죠. 물론 초등 때부터 여친, 여사친 아주 경력이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귀는 친구는 조금 더 진한? 친한? 어쨌든 꽁냥꽁냥 아주 좋아 죽는데요. 밤새워 통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데이트한다고 한껏 멋을 내고 나가기도 하고 아주 예쁘게 사귀고 있는데 이 녀석이 아주 웃깁니다. 전화 통화할 땐 가끔 스피커폰을 켜놔서 저까지 셋이 통화도 하고 둘이만 꽁냥일 땐
대체 뭔 얘기를 저리 하나 살짝쿵 들어보니 글쎄 꿈말잇기를. 어쨌든 그런 여친이 곧 생일이 돌아오나 봐요. 엄마 선물을 뭘 사줘야 할까부터 아주 고민고민을 하는 걸 보니 말이죠. 그런데 말이지요. 두 번째 곡 듣습니다. 아들의 최애 곡이라고 하네요. 볼빨간 사춘기가 부릅니다. 나의 사춘기에게. 세상이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캄캄해 매일 밤을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아름답게 아름답던 그 시절을 난 아파서 사랑받을 수 없었던 내가 너무나 싫어. 엄마는 아빠는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 눈물만 가.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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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시간 이야기라는 말이 내게 정말 맞더라고.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아지더라고. 근데 가끔은 너무 행복하면 또 아파올까봐 내가 가진 이 행복들을 누군가 가져갈까봐. 엊그젠 갑자기 자기 방에서 튀어오더니 엄마 엄마 아주 급하게 불러요. 왜? 하니 글쎄 며칠 날에 엄마 좀 나갔다 늦게 돌아오면 안 되네요. 늦게? 엄마가 어딜 가서 늦게 와야 해? 하니 그날이 여친 생일인데 케이크에 초라도 불어주고 싶은데 장소가 마땅치 않다나요?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러니 아주 늦진 않아도 되고 엄마 김포 자주 가니 김포 가서 한 7시쯤 오라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야 어디 카페 가서 해주면 되잖아 하니 카페에서 못하게 한다나요? 아니 그렇다고 엄마도 없는 집에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해피버스데이 하고 싶냐고.
그냥 엄마 있을 테니 와서 해라 라고 하니까 엄마가 있으면 누구 왔니서부터 간섭해서 싫다나요? 빈정이 팍! 그럼 엄마 더 싫어. 엄마가 그 밤에 어딜 가며 요즘은 일찍 깜깜해져서 그 시간이면 한밤중이고 엄마 야맹중이라 안 보여서 못 나가 하고 딱 끊으니 어 그래? 그런가? 하더니 지방으로 다시 쑥. 나 참, 제가 나중에 와이프 얻음 애미는 아주 뒷방 늙은이 취급하겠군. 전혀서 와이프 될 아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왜 있잖아요. 그 중간 역할이라는 거 말이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선 아들이 중간 역할을 잘해야 좋은 건데 쟨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애저녁에 그냥 포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 꼴 저 꼴 안 보려면 마음 비우고 누구나 잘 살아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지요. 그러면서 왜 자꾸 웃음이 나오던지요? 저리 좋을까 싶은 게 그래 예쁘게만 사겨라. 좋은 친구 만나 울퉁불퉁한 사춘기도 잘 넘어가고 있는 것도 같으니 이 또한 좋은 일이다 하며 작은 에피소드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예 공부도 좀 하자. 아이고 정말. 꽃 청춘들의 이쁜 날들을 응원하며 오늘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기술의 이정필, DJ 정혜선이었습니다. 그대와 나의 사랑은 너무나 강렬하고 대절했으며 그리고 위험했다. 그것은 마치 서로에게 다가설수록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사랑하면